MBC 뉴스데스크가 전체 뉴스의 70% 이상을 생방송이 아닌 사전 녹화로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생방송일 거라는 시청자 인식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MBC 노동조합, 3노조, 은 창사 이래 처음 녹화물 70%. 시청자 기만한 뉴스데스크라는 성명을 내고 24일과 25일 뉴스데스크의 상당수 리포트가 앵커 멘트까지 사전 제작된 녹화물인데도 생방송 뉴스인 것처럼 방영됐다며 이는 MBC가 메인 뉴스를 진행하면서 오랜 세월 시청자와 쌓은 생방송 뉴스의 원칙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4일 방송은 19개 뉴스 중 15개, 79%, 25일은 23개 뉴스 중 16개, 70%, 가 앵커 멘트까지 사전 녹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본사는 확인 결과 24일 방송은 노조의 주장과 일치하고, 25일은 23개 뉴스 중 15개, 65%, 가 사전 녹화였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게스트 출연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뉴스 사전 녹화를 진행한다. 컴퓨터 그래픽, CG 등의 효과가 들어가면 앵커 멘트도 미리 녹화한다고 말했다. 사전 녹화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게 처음인지에 대해선 평소 관련 통계를 내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른 방송사 뉴스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메인 뉴스에서 3에서 5개 정도를 사전 녹화하기도 하지만 생방송 뉴스의 대부분을 사전 녹화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 규정 제55조는 시사, 보도, 토론, 운동 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전 녹음. 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뉴스데스크에서 왕정명 앵커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인터뷰하는 장면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사전 녹화 문구가 표시됐다. 하지만 다른 뉴스들에는 사전 녹화 문구가 없었다.